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 살펴볼 로봇, 로보타미 에이스랩 3단계에 있는 순찰 로봇입니다. 맨 위에 있는 LED는 순찰 상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달려있고요. 여기 안쪽에 보면 바퀴가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네 방향 모두 바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짠 이렇게 열립니다. 마치 유아인이 타고 다니는 테슬라 모델 X가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 순찰 로봇도 이렇게 문이 독특한 방식으로 열리고요. 여기 있는 이 부품은 안테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로봇을 코딩을 해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LED를 제어하는 코딩을 해봤다면 오늘은 모터를 제어하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요. 제일 먼저 딜레이라는 지연이라는 카드를 입력해 줄게요. 여기서 2초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 열려있는 문을 닫는 시간이 약 2초 정도 두는 거예요. 지연 시간 줬다면 전진하도록 해볼게요. 전진하기 위해서 고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전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몇 초 동안 전진하게 할 건지 되어 있는데요. 저는 0으로 선택할 거예요. 0으로 해놓게 되면은 계속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연 카드, 지연 카드에서 2초만 할게요. 정지하게 할 겁니다. 정지하기 위해서는 스탑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연 시간 2초를 줬고요. 앞으로 움직이다가 딜레이 2초가 있으니까 2초 동안 움직이다가 스탑에 의해서 멈추게 되는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 됐으면 샌드 버튼을 눌러주고요. 여기서 전원을 끄고 모드를 런으로 바꿔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회전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딜레이를 이용해서 이번에도 2초 동안 대기 시간을 가진 후에 고! 전진 카드에 의해서 앞으로 가다가 지연 카드를 이용해서 몇 초 동안 앞으로 갈 건지 해줄 거예요. 1초만 해줄게요. 1초 동안 전진한 다음에 좌회전하기 위해서 카드 중에 레프트라고 써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몇 초 동안 좌회전할 건지 그거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0.8초 동안 좌회전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몇 초 동안? 1초 동안 딜레이 1초. 그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스탑. 이제 샌드 버튼을 눌러주고요.